에피소드 A에서 이번엔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밸리데이션 이렇게 뭐가 좀 돼 있는데 어디 갔나? 여기 있죠. 요 밸리데이트 EX가 있고 다음에 뭐 세션 퀴즈 밸리데이트가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냥 밸리데이트 있고 템플릿 밸리데이트가 있고 그냥 밸리데이트가 있고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요거 동작하는 것은 마스터리.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마스터리 내용을 좀 다시 보죠. 보시면은 여기에 템플릿 밸리데이트 해서 errors, fields를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그리고 퀴즈 밸리데이트 마찬가지 errors에서 fields를 넣고 있어요. 빌드 퀴즈 할 때 그리고 add 템플릿 할 때 밸리데이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밸리데이션은 뭐냐니까 각 필드에 주어진 값이 규정된 대로 주어졌는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칸은 빈칸이 될 수 없습니다. 뭐 필수 항목입니다. 뭐 채워야 될 항목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요 퀴즈 밸리데이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요 내용은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피닉스 라이브 뷰하고 액토를 씁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하고 그냥 피닉스라고 이렇게 그리고 액토 요 두 가지를 쓰는데 이제 피닉스는 웹 프레임워크죠. 웹 프레임워크고 액토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두 프레임워크가 밸리데이션을 자동적으로 수행합니다. 밸리데이션. 자동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밸리데이션 모듈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필드 예를 들어서 뭐 성명 이름은 필수 항목입니다. 이름은 필수 항목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그죠? 그리고 뭐 전화번호는 이메일은 선택 항목입니다. 이메일은 선택 등등등등 이렇게 필드에다 값을 우리 넣을 때 이런 에러 메시지라든가 혹은 뭐 문자 특수 문자는 쓸 수 없습니다. 뭐 문자는 안 됩니다. 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이런 에러 메시지 요걸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지금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액토와 피닉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쓸 거니까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밸리데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두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해서 한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require 호출하고 있어요. 이 require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이 validate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require function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 항목, optional 선택 항목, 그죠? 선택 필드, 필수 필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체크라든가 체크 리콰이어드 등등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템플릿 밸리데이터와 퀴즈 밸리데이터 이 두 개가 공통으로 쓰는 기능들은 이 밸리데이터라는 모듈에 뽑아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서로 콜백 주고받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밸리데이터에서 얘를 리콰이어를 호출하죠. 리콰이어를 호출해서 밸리데이터의 리콰이어가 불려오잖아요. 불려오면은 다시 여기 밸리데이터를 다시 호출해요. 이 밸리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바로 퀴즈 밸리데이터에 있는 이 밸리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요거예요. 요거. 밸리데이터 타이틀. 요거죠. 요 펑션. 그래서 젠 서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구성이 재밌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처음에 API가 우리 보면 젠 서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PI가 젠 서버를 호출하죠. 젠 서버를 호출하고 젠 서버는 다시 API를 호출합니다. API에는 콜백 펑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핸들 콜이라든가 핸들 콜 혹은 핸들 캐스트 혹은 핸들 인포 뭐 등등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I가 젠 서버를 호출하고 또 젠 서버에 있는 펑션, API 펑션들이 젠 서버 펑션들을 호출하고 젠 서버 펑션들이 다시 API 펑션들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탁구 치듯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구성을 그대로 살려놓은 게 여기 있는 이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퀴즈 밸리데이터와 밸리데이터 사이에 계속 서로가 서로 호출하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자주 쓰이는 패턴이니까 알아두면 좋죠. 자주 쓰이는 패턴입니다. 코드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퀴즈 밸리데이터하고 템플릿 밸리데이터하고 단 밸리데이트 모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 공통 분모를 뽑아서 새로운 이런 모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죠? 이럴 때는 중복되더라도 이 밸리데이트 있는 펑션들은 얘와 얘 각각에 다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아요. 훨씬 더 읽기 좋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밸리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다는 걸 상정해서 지금 별도로 하나 뽑아 놓은 겁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밸리데이트 부분입니다. 뭐 이걸로 뭐 간단하게 6장은 끝내죠. 6장 내용은 이렇게 끝내고 그리고 콜과 캐스트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백프레이저 부분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콜, 핸들 콜과 핸들 퀘스트. 핸들 콜과 핸들 캐스트 있는데. 핸들 캐스트. 얘는 핸들 캐스트는 어싱크로너스죠. 어싱크로너스. 이거 얘는 싱크로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는 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출한 콜러를 블락합니다. 콜러 블락. 블락킹 콜드. 콜러하고 이건 난 블락킹이죠. 난 블락킹. 킹인데 난 블락킹 되는 이것들을 남발하게 되면은 만약에 남발하게 되면은 백프레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프레이즈. 병목 현상이지, 병목. 호출자가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콜러가 온 콜러라 그러고 콜러가 이 캐스트 된 내용 뭐라 해야 되나 요청을 감당을 못 하는 게 되죠. 근데 블락킹 콜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얘는 하나 끝마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거나 줄은 쭉 늘어서 있지만 병목 현상은 똑같습니다. 줄은 쭉 늘어서 있지만은 얘가 호출자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당 못해서 퍼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리퍼 콜 오버 캐스트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조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예제도 나와 있어요. 예제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